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예. 네, 비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만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간단한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우선은 팔뚝이나 뱃살을 네. 한번 손가락으로 잡아보시죠. 네,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 두께가 2cm 이상이면 비만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만 잡아야지 근육까지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잡아보니까 저 2cm가 넘는 것 같은데. 예. 일반 분들 보통 2cm 다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부에서 2cm 잡히시나요? 그럼 복부 비만이신 거죠. 이제 경각심을 네. 갖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2019년 새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저도 2cm 넘지만 우리 교수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출산을 두 번 했기 때문에요. 좀 회복의 탄력성 떨어집니다. 예, 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변명 괜찮네요. 근데 혼자 진단하기가 좀 힘든 분들은 가족의 힘을 빌려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집에서는 줄자를 가지고요. 각자의 허리 둘레를 재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0cm 오. 이상이면 복부 비만을 걱정하실 정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는 비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검사가 필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체중은 정상범이다. 하지만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쉽게 이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저질 체력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면 진단 결과가 비만으로 나왔을 경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예, 다이어트는 누구나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서 평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 지방량 따지지 않고 충분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느냐, 근육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의료계에서는 화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